아, 잘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발라손 선수가. 어? 이거는 인사 거의 절해야 돼요. 아, 여기서 조금 위기가 오나 싶은데. 예. 이거 뭐 그냥 소위 말해 인사로 안될것 같을 정도의 그렇죠. 행운인데요. 이거는 볼까요? 엄청난 행운입니다. 네, 이건 뭐, 야. 와, 네, 한 그리고 쿠션하고 공들이 서로 도와줬어요. 네. 뒤돌리기. 네, 이큰 행운의 득점 이후에는 그 다음에 또 득점이 되더라고요. 일단 뭐 당구인들은 그런 말 하죠. 이 풀루크 뒤에 하이런 나온다. 네. 네. 풀룩 뒤에 장타란 말이 있는데, 예. 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뭐 아주 큰 행운의 득점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득점이 또 있었습니다. 뒤에 공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빨간 공 오른쪽이 보였습니다. 예. 아, 아, 보이긴 이게 했지만 네, 안 되는군요. 길게 뽑아내는 데까지는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스핀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돋는데요. 아, 이게 와, 되는군요. 성공. 상당한 예민함을 보여주는 이병주 선수입니다. 네. 근데 다른 뭐 이렇다 할 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할수 없이 선택한 길 같은데 이 네. 길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길을 맞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곱 쿠션까지, 아, 여섯 쿠션으로 갔어요. 네. 괜찮은데요? 석점 차에서 더 추격할 수 있을까요? 오, 추격합니다. 네. 두점차 추격 이병주. 다시 한번 원뱅크를 노릴지. 네. 이병주 선수의 지금 샷감도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네.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무사히 통과됐는데요. 네. 다시 갑니다. 가는데요. 옆으로 성공합니다. 맞아주면서 다음 공 보십시오, 지금. 예. 이상 좋을 수 없는 네, 그런 공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동점 만듭니다. 아, 여기서 2점짜리가 성공이 되는데 맞는 두께가 그림 같은 두께에 맞았어요. 예. 빠질 땐뭐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그런 배치입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역전. 9대 8 만드는 이병주. 침착함을 유지한 그런 스트로크를 해야죠. 네. 방향이 너무 많아요. 빨간 공 왼쪽 오른쪽, 흰 공에 왼쪽 오른쪽 다 있습니다. 네. 이럴 땐 가장 짧은 길 노리는 게 어떨까? 그래서 빨간 공 왼쪽으로 가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네. 다만 약간의 속도가 필요한 각도죠. 아. 아, 여기서 이병주 선수가 조금 이 역전을 하고 나서 약간 흥분 상태에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오른쪽 어깨를 한번 만져봤던 이병주. 자, 옆돌리기로 얘는 동점을 또 만들어야 하는 팔라손입니다. 빠질 길딱 하나 있는데, 네, 어우! 아, 다행이군요. 발라손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갔으면 그냥 V자로 빠져나갔겠죠? 예. 아, 근데 이게 맞으면서 빨간 공이 보여야 되는데, 빨간 공이 보이질 않는 배치입니다. 네, 9대 9 동점. 또 풀어내는데, 만만치 않은 그런 배치입니다. 네. 고민 좀 되겠습니다. 리버스로. 네. 이걸 와! 풀어내는군요. 굿샷입니다. 위기에서 지금 발라준 선수의 멋진 샷이 나왔어요. 예. 길 하나 딱 있는데 난이도 상급이었고 그 길에 큐버를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2로 다시 한 점 앞서가는 팔라손. 공을 먼저 맞추는 게 지금 괜찮죠? 네. 자, 그리고 아, 잘 치네요. 네. 네. 다시 두 점을 점수를 조금은 벌립니다. 위기에 몰리니까 네. 집중력도 나오고 네. 네, 난구를 풀어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빗겨치기 잘 쳤어요. 한 방이 더 필요한데 큰 거 노리죠? 네. 단장장을 노립니다. 단장장 그리고 뱅크샷 성공 동점. 이병주 선수 대단한데요. 네. 네. 지금 이 뱅크샷은 팔라주 선수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네, 그런 효과가 있는 점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뱅크샷 한 방으로 동점 만든 이병주. 결정타가 될 수도 있는 배치죠. 역돌리기인데요. 성공합니다. 다시 역전 이병주. 지금 원뱅크를 주긴 좋습니다. 네, 상황이 지금 부담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아, 잘 타고 내려갑니다. 성공을 하면 또 역전인데요. 역전입니다. 완전히 뭐 승부처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두 네. 선수가. 15점으로 끝나는 3세트. 현재 스코어는 세트 스코어 1대1. 이병주 선수의 그 앞돌리기 대회전 선택이 많은 아쉬움을 좀 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빨간 공의 오른쪽이 괜찮죠 지금. 천천히 치면서 큐볼이 좀 짧아지는 그런 현상을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걸 못 만들어냈어요. 아, 안 됐군요. 네. 얇게 치고 나가기죠. 자, 뒤돌리기로 동점이 1점. 공이 어떻게 서주느냐 되는군요. 네, 쉽지 않습니다만 네.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지금은. 빨간 공 쪽을 향해서 원뱅크를 노리는 겁니다. 네. 오, 다른 뱅크샷을 노리나요? 아, 얇은 두께 단장장을 노립니다. 네. 네. 오. 네. 성공합니다. 다음 공 열렸어요 지금. 자, 이제 이병주의 세트 포인트. 네. 뭐 침착함이 일단 필요한 그런 배치입니다. 네. 어, 팔라조 선수가 첫 세트를 가져오고 지금. 세트 역전이 될 그런 위기입니다. 자, 1세트 뺏겼지만 2, 3세트를 가져오는 이병주. 네. 아, 이병주가 1세트 뺏기고 2, 3세트를 가져오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도 역전을 만들었어요. 지금 뭐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빨간 공은 먼저 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 정석으로 가야죠. 노란 공의 왼쪽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앞돌리기로. 와, 이걸 짧게 노리나요? 예. 저는 지금 길게 포쿠션을 노린다고 봤어요. 네. 근데 회전을 많이 주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빠른 속도로 아주 뭐 공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팔라손 마음은 빨리 끝내고 승부치기 가야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팔라손 선수는. 예. 3세트 역전의 재역전을 통해서 승리한 이병주. 네, 약간 좀 숨을 고르고 있죠. 네. 옆돌리기 팔라손. 자, 연속 6득점이었는데 아, 포지션 아, 플레이 계속 좋습니다. 가는군요. 네. 연속 8득점까지 갑니다. 빨간 공은 지금 코너에 제대로 갖다 놨는데 빨간 공 움직임 한번 보시죠. 빨간 공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완벽한 위치에 지금 갔어요. 예. 갔지만 여기서 이목 좋고 두께가 가장 안 좋은 두께에 맞았어요. 일곱 번의 스트로크로 뱅크샷 하나 포함해서 연속 8득점. 단장단으로 한번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 장, 단, 그리고 가는데요. 연속 9득점째. 급해지니까 실력이 나옵니다. 예.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 참 맞춰내기 어려운 각도였는데 네. 정확한 조절 능력 보여줍니다. 리버스를 노리나요? 자, 연속 아, 또 풀어냈어요. 9득점이고 연속 10득점으로 10득점으로 갑니다. 이제 뭐 난구 중에 난구가 지금 배치입니다. 네. 웬만한 건 지금 다 풀어내고 있는데 여기선 더 힘껏 맞는 게 불가능하죠. 리버스기 때문에 느리게 와서 맞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지금 횡단. 안 내려가고 있는데 네. 예. 이게 뭐 팔라손이 오래 치면서 이병주 어깨 약간 식은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잽 10개 맞은 게 아니라 어퍼컷 10개 맞은 것 같을 거예요. 앉아서 10점 상대가 내는 거 보면. 아, 두께는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게 저 성공합니다. 쿠션에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팔라조 선수가 정말 위기에 몰리니까 제대로 된 샷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보단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아, 계속 가는군요. 네. 지금 2, 3세트에서는 뭐 장비가 좀 적응이 아직 안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민한 부분에서 좀 놓친 게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위기에 딱 빠지는 순간 아니다라는 걸또 어우, 보여줍니다. 또 성공. 자, 만약에 뭐 4세트를 팔라손이 이렇게 4세트를 가져간다면 이거 뭐 KO 펀치예요. 네. 이제 승부치기 가면 말 그대로 한 방씩 때리는 거죠. 승부치기를 가기 전에 약간의 텀이 있잖아요. 네. 그때 또 관리를 잘해야죠. 그때 이제 멘탈 회복이 중요하겠죠. 네. 13대1. 오, 옆돌리기가 아니라. 네, 세트포인트 팔라손. 참 선택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당연히 왼쪽에 좀 많이 주고 옆돌리기 3를 노리지 않을까 했는데 회전을 주지 않고 지금 같은 그런 창의적인 코스를 성공시킵니다. 예, 팔라손의 세트포인트. 이제 이병준은 이제 머릿속으로 승부치기를 그려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병주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점을 초고 공략하고 원뱅크를 놓친 게 너무나 아쉬운 거죠. 예, 4세트 15대1로 팔라손이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2가 됐고 승부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128강 승부치기 이어집니다. 천하의 강심장이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 긴장감을 어찌할 수가 없죠. 그렇죠. 128강의 승부치기. 팔라손. 아, 거의 비슷한 자리에 떨어뜨립니다. 예. 어? 팔라손. 성공하는군요. 공이 좀 길게 나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예. 일단 다음 공.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선수 오늘 선공에서는 다 득점을 했는데, 뭐, 승부치기에서는 선공의 선택권을 하고 있는 팔라손. 빨간 공이 쿠션 코너 근처에 있단 말이야. 아주 섬세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예. 아, 휘어졌어요. 네. 네. 이병주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공마저 괜찮아요. 예. 자, 과연 이병수 선수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지금은 뭐 빨간 공 왼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에 이기겠다고 뱅크샷 같은 걸 무모한 선택했다가는 큰일이죠. 그렇죠. 자, 파라선도 긴장하는데요. 지금 공이 예민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투 쿠션에서 상단에 의한 커브 나는 걸 가장 조심했어야 될 순간이었는데 거기에 빠져들고 말았거든요. 네. 이제는 이병주. 네, 배짱이 필요하죠. 예. 자, 이병주. 아, 승부치기인데요. 길어 보입니다. 야, 이것이
네. 네, 이게 승부치기죠. 예, 결국 세트 스코어 2대 2에서 승부치기 끝에 한라손이 이병주에게 승리하면서 64강 진출. 아, 이병주는 와일드카드로 합류를 했는데 아, 이병주도 오늘 명승부 보여줬어요. 아,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